2차 전지가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삼성 SDI 실적 나왔습니다. 좀 전에 나왔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2,802억 원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37.8% 줄어든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3,800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컨센을 많이 하회한 수치로 데이터는 나왔는데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바닥 확인, 바닥의 정점으로 해석돼서 그런지 LG에너지솔루션 발표 당시에도 컨센서스 하회했는데 오히려 당일날 주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삼성 SDI도 비슷합니다. 실적 공개되고 나서도 견조한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현재 2%대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해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터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마지터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예, 자 오늘 FOMC에 테슬라, 에코프로 실적 그리고 반도체.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볼 게 많습니다. 테슬라 간밤에 많이 네. 올랐고 또 실적 발표도 있고요. 하나씩 봐주시죠. 네, 자, 뭐 FOMC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뭐 금리나 스탠스만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만 나오면 뭐 다 아는 내용이다 보니 미장에서 그렇게 크게 어떤 그 포커스를 맞추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장에서는 이제 그 테크 기업들 중에서 이제 두 종목 중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죠. 엔비디아하고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테슬라가 오늘 5.6%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제가 요 구간 음봉 떨어질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내려오면 무조건 매수다 말씀을 좀 드렸고 이 테슬라가 이번에 하반기에 주도를 무조건 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렸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60일선에서 조정이 가격 조정이 만약에 120일선까지 확 나오면 저는 일단 반등의 포인트가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근데 탄력 자체는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테슬라 좀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가 최근에 빠졌던 폭이 이제 그 로보택시에 대한 어떤 연기 소식이 나오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봤을 때 자 이거 보시면 테슬라가 이번에 자 세미트럭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900kW시면요 이게 어느 정도 용량이냐면 우리가 보통 승용차에 그 탑재되는 그 배터리 NCM 그 3원계의 배터리를 보게 되면 한 58kW시 정도 뭐 아이오닉 5라든지 요 정도 그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죠. 그럼 제네시스 이번에 G80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이제 98kW시입니다. 그럼 이거 보면 승용차 한 대분 그러니까 100kW시를 기준으로 잡을 때 이 한 대분이 거의, 그죠? 세미트럭 한 대가 승용차 아홉 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용량, 배터리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세미트럭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픽업트럭 있죠? 픽업트럭 같은 경우는 200kW시간 이제 기본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승용차 한 대 파는 것보다도 뭐, 우리가 픽업트럭 한 대 파는 게 훨씬 더 이제 수익률이 이제 큰 상황인데 지금 쾌전 구간이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세미트럭이 이제 이게 과거에는 이게 LFP 배터리를 탑재한다고 얘기 나왔거든요. 그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4680 배터리 셀로 이제 탑재되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은 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번에 사실 그 테슬라에서 4680 배터리 내재화를 하는 게 좀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우리가 3원계 배터리 이제 결국엔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LG에너지 솔루션이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봤을 때 우리 국장에서 이제 낙폭과대 이제 매수 신호가 뜬 종목군데 제가 소개를 좀 많이 시켜 좀 드렸었는데 제가 맞은 신호입니다. 자 첫 번째 이게 7월 25일 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예, 자, LNF 있고 대주전자 있고요, 나노 신소재 있고요, 예. 이 안에서 신호가 뜬 종목군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포스코 퓨처엔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이제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이제 어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했었는데 이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제가 명확하게 종목 추천도 좀 해드렸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SKC도 마찬가지고 매수 신호가 떴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예, 그리고 뭐 티스틸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뜨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 이 낙폭과대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반등이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하는데 지금 에코프로가 바닥권에서 2.6%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5%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반등이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우리 앵커님이 이제 삼성 SDI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매도의 어떤 클라이맥스가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1분기 한 4월, 2분기, 이제 2분기 지나가는 4월, 5월 중순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좀 했었는데 이게 조금 길어져서 실적 발표까지 이제 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를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아까도 보셨겠지만 매도시나 뜬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아닌 신규 매수 가능하고요.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등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반기는 저는 2차 전지가 지금 뭐 바이오 쪽에서 주도주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2차 전지가 이 하반기에 무조건 주도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테슬라에서 확인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 방향성은 분명히 바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최근에 이제 매수 신호가 유입된 종목들 이제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 중에서 이제 먼저 대주전자 재료가 이때였죠. 그죠? 예, 지난 화, 수, 목 내려오면 무조건 매수하라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이거 수익권으로 가져가고 있고 오늘도 예, 6.5%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효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PNT라든지 그리고 나노 신소재도 제가 그 뒤에 이제 어제 추천해 드렸거든요. 나노 신소재도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없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거의 물반 고기반 그러니까 고기가 지금 80% 그러니까 손만 넣으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만큼 무위험 수익 구간에 진입을 한 상황이 2차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확신을 좀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NT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양극재 쪽에서 이제 LNF가 이제 바닥권에서 먼저 신호가 떴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이제 일단은 이제 악재는 다 소멸되는 국면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 우리가 포스코 퓨처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신호가 좀 다 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2000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반등이 아니라 본격적인 이제 바닥 탈피 국면에서 상승의 어떤 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하이닉스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121선까지는 내려와서 반등이 나오는데 신규 매수는 하지 말자 말씀을 좀 드렸고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얘기 드렸냐면 지금 매도 자리가 아니고요. 반등 시 매도 의견이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시면 엔비디아가 상승폭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62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하이닉스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자리에서 급락이 나오죠. 이건 이미 시장에서 먼저 약간 오버슈팅이 됐던 자리가 이제 지난 6월달 중순이었습니다. 제가 올라갈 때 매도를 하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반도체 지금 반도체를 지금 뭐 주주주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에 이제 그 종목 섹터를 보면요. 거의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 세 종목만 올라왔었고요. 그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종목들이 전부 다 먼저 이번 올해 3월부터 꺾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주변주가 아닌 주도주 쪽에서 매매를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서 약간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이게 반도체에서 어떤 그 몇 종목인데 전체를 부각시키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2분기 제가 이거 하나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광물 가격이 이번에 리튬 가격을 보게 되면 제가 이게 2분기, 1분기가 좀 지나고 한 4월 정도에서 5월 한 중순 정도면 이제 약간 좀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리튬 가격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악재는 다 소멸되는 국면들이 이제 확실히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악재는 없다. 그래서 지금은 그 반등 자체가 반등이 아니라 상승 자체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고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구조적 성장 산업에 대한 이제 캐전 구간이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매매 대응을 하자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가 종목 중에서 이제 제가 했던 종목들 AS 말씀을 좀 드리면 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4만 5천원 넘어가면 입주를 하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도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이제 리튬용 관련해서 중앙 첨단 소재는 요게 이제 눌림목에서 이제 신고가 종목들은 제가 매매한 자리를 말씀드렸죠. 예. 어떤 종목이든 5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에 깨지면 무조건 매도입니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에 대한 어떤 그 포인트 자리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시장이 낙폭과대 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서
이제 거의 위험 구간이 없는 구간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거의 물반 고기반인데, 고기가 그냥 손으로 넣으면 물이, 고기 잡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무위험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좀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좀 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공개 방송 하시죠? 네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금, 그리고 어제도 했었고, 오늘도 이제 공개 방송을 하는데, 개인 유튜브 채널입니다. 마제스트 TV에서 오늘 오후 4시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수 신호 종목권에 대해서 이제 종목 전략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제스트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이었습니다.